취업 2년 차인 20대 김모 씨는 지난 1월 서울 응암동의 한 다가구 주택에 9천만 원짜리 전세방을 얻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주택에 빚이 5억 원 있지만 선순위 보증금이 6억 5천만 원뿐이라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시세가 16억 정도였고 근저당이 5억밖에 안 되니까 경매에 나가도 제 금액은 보증받을 수 있다. 그런데 9개월 만에 집주인이 파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6억 5천만 원이라던 선순위 보증금은 9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경매에 나가면 시세대로 팔리기도 어렵고 근저당에 선순위 보증금까지 빼고 나면 소액 임차인이라고 해도 제대로 돌려받기 힘든 겁니다. 7,200만 원 중기청을 받았어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주택 주인 부부는 서울 역촌동과 수색동에도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다가 파산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부부의 부모와 여동생 등 일가족이 서울 방학동과 쌍문동에서 같은 방식으로 전세 사기를 벌인 정황도 나왔습니다. 대부분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 사는 곳입니다. 이미 파산 신청을 해놓고서는 저한테는 대출이 안 나온다. 그래서 보증금을 빼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일가족이 갖고 있던 다가구 주택 5채는 모두 법원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피해자가 최소 50명, 피해 금액은 최대 1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일가족에 대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